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당의 정확한 영도 아래 우리 연변은 기꺼운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중 연변의 수부도시 연결시가 제일 이목을 끄는데요. 자, 오늘도 발전 템포를 다그치면서 더 놀라운 변화를 무르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달리던 공공버스도 이젠 신형 에너지 공공버스로 대체됐고 분비는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즘엔 또 쾌속 공공버스 시스템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의 관심사인 로우 아파트 단지도 새롭게 승격 개조되면서 도시의 면모를 아름답게 단장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몸값도 우뚝 올려주었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인 당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날로 새롭게 변모하는 연길시 도시 환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시는 중국 우수 관광도시, 전국 백강현시, 전국 문명도시 등 많은 영예를 빛내고 있습니다. 당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연글시 도시 건설은 하루가 다르게 기도듬하고 있는데요.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도로가 1층 넓어졌으며 새로운 휴식 오락 공간이 오후 죽순마냥 생겨나고 주거 환경도 날따라 산뜻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以前盖的房子呢就是首先地沟味道特别大 연글시 북산가도 단화사회구역 5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왕수현 씨. 오래된 건물이어서 많은 시설들이 낡아버려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었었다는데요. 연글시 정부에서는 올해 5건 아파트 단지를 로후 아파트 단지 승격 개조 공사에 포함시켜 기조류, 보안류, 승격류 3개 방면의 개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通过有污管网改造，解决老旧小区排水问题；通过通讯线路集中落地改造，解决了楼宇外墙管线凌乱问题；通过楼内供热系统。 2019년부터 시작된 로후 아파트 단지 승격 개조 공사는 민생을 보장하고 대중들의 복지를 높여주는 해민 공사로 연글시 도시 면모를 일신하는 중요한 조치인데요. 현재 연글시에서는 2022년까지 2000년도 전에 건설된 도시 구역 내에 48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조 임무를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1년 연시计划对全市6个街道的83个小区实施升级改造，社区居民 31,034户 632栋楼 建筑面积可达305万平方米。 通过这次改造，我们整个小区呢，环境变好了，房子也新了，房价也能增值，停车也方便。 로후 아파트 단지 승격 개조 공사는 원 아파트 단지의 품격을 높인 동시에 주택의 몸값도 올렸는데요. 도시의 면모가 크게 개선된 한편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더욱 편리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结合2019年和2020年的改造经验，广泛征求意见，努力打造暖心工程，积极协调执法局、征收局相关部门，全力推进施工进度，强化施工质量。 교통은 한 도시의 품위와 문명 정도를 직접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창구입니다. 연글시는 전주 경제의 쾌속 발전을 추동하고 주변을 복사하는 중림을 떠매고 있습니다. 연글시를 국제화, 특색화 레저 도시, 녹색 도시, 핵심 도시로 건설하려면
우선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매일 신형 에너지 공공버스를 이용해 출행하는 연길 시민 학녀사. 검은 연기를 뿜으며 거리를 달리던 예전의 공공버스는 이젠 추억으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해 최근년간 연길시에서는 신형 에너지 공공버스의 보급에 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17년 연길시에서는 300대의 친환경 전기 동력 공공버스를 사용해 투입했는데요.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 공공버스는 이산화탄소의 영 배출을 실현해 도시의 환경질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현재 연길시의 40여 개 선로에서 달리는 350여 대 공공버스가 전부 신형에너지 버스라고 합니다. 살뜰한 출행봉사도 한 도시의 문명 정도를 반영하는 홀씨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연글시 공공버스 그룹 유한회사의 신학수 씨는 버스 운전수로 일한 지 인젠 30년이 된다는데요. 승객들에게 편리한 승차 환경을 마련해주는 걸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으로 간주해왔다고 합니다. 예전의 공공버스는 바닥이 양철판으로 되어 겨울이면 승객들이 미끄러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는데요. 신학수 씨는 사비를 덜어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以前那个我们车都是那个老式解放发动机，那早晨起早来得加三桶水、四桶水、串水，要发动机发动不了，冬天嘛，我说冬天没有暖风，那车都没有暖风，现在车都不用加水发动，早晨来了就能启动，完了现在都不用加水，车里还有暖风，夏天还有空调。 매일 수많은 승객을 만나고 예상 외 일도 수없이 겪지만 신학수 씨는 불평이 없이 안전담보, 살뜰 봉사에만 골몰해왔다는데요. 30여 년간 단 한 번의 교통규칙 위반, 사고, 신고, 벌금, 분장이 없이 150여만 킬로미터를 안전 운행했다고 합니다. 공교차는 流动窗口在创建文明城市当中 我们应该起到带头作用，在安全行驶、注重仪表、做到服务、注意车厢内卫生、耐心解答乘客的问题，把乘客安全运到目的地。 도시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교통 체증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연길시에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할 계획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연길시 BRT 쾌속 공공버스 시스템이 화제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延石公园路整体的这个交通状况呢是比较堵的，比较拥堵的。这里面一部分原因呢是延石车辆比较大，另外一部分原因呢是公交车来回进出站台导致的这个。 交通量的减少，所以通过实地考察和结合一些已经成型的城市的经验，我们做了一下这个 BRT， 也就是公园路快速公交。 국가 해당 부문의 요구에 의하면 도시구역 거주 인구가 10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출행 고봉기에 한 시간당 유동 인구가 1만 명 이상에 달하는 도시는 경전철을 건설해야 합니다. 연길시의 경우. 도시구역 거주 인구와 출행 고봉기의 1시간당 유동 인구가 모두 해당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에 실제 더 부합되는 쾌속 공공버스 시스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轻轨呢，它是专门管的轨道，只是用于这个轻轨，用于这个专用的列车，而这个 BRT 这个或者是而这个公园路快速公交呢，这专用道。 是可以用，可以。
允许应急车辆，比如说消防车、救护车、警车，在执行任务时候是可以通过该快速通道。연결시쾌속공공버스시스템의총투자는약9억600만원이며서쪽에서동쪽으로홍원거리연삼로공원로와인민로네갈래도시주간도로를거치게됩니다초양천진문명툰과연결국능경화열전회사를각기서쪽과동쪽의종점으로총길이가 19.02km 에달하는버스전용선로를형성하는데사이에25개의정류소를설치하게됩니다我们现在做的是项目一期，项目一期从公园从高铁站一直到公园门口，在这个全长7公里，有大概有9个站台。당과국가의훌륭한정책을뒤심으로연결시는도시발전의걸음을다그치고있습니다目前延时在建项目呢，包括城市快速公交。中关路47，还有老旧城区改造，还有城市的雨污分流改造，等等。도시와농촌의통일적인발전을꾀하면서고품질발전공간을꾸준히확장해나가는연결시잠재력을충분히발굴하고하루빨리전면승격을완성하기위해노력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로호아파트단지승격해조는지금까지전반임무의 70% 를완수했고올해말까지검수를마칠예정이라고하는데요이에힘입어더산뜻하고아름답게발돋움할연길시의모습이내심기다려집니다네그래요이연길시의쾌속공공버스시스템일기공사의일부분인연길서역으로부터연길공원에이르는구간은내년8월전으로마무리되어내년9월초엔사용에교부될예정이라고하는데요날로편리하게변모하는도시의행보가모두의마음을그잡고있습니다그래요하루가달리변모하는연변의수보도시연길인데요당과국가의따스한관심속에모두의노력으로열어젖힐더멋진내일이기대됩니다